좋다. 자, 그 몰래 온 손님이 한 분 오셨다 그래서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버드림핑의 대표님이 이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짱. 아. 여기 진짜신 거예요? 진짜 바지신 거예요? 진짜? 아 진짜. 아 네. 아니 면접에서 바지신이야 진짜 신이야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 웃기려고. 아, 나도 완전 팬이에요. 아 진짜?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은 협조를 해서 왔지만 그 전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왔었어요 그냥. 근데 그 당시에 그 시청자들이 여기 어디냐고 엄청 물어봤어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왔는데 그 댓글을 다 찾아시 일단 맞아. 좋은 점을 하나씩 얘기해보자. 현서 일단 감성이 있다. 네. 대표님 다 이렇게 인테리어 이런 걸 그쵸. 다 여기 있는 거는 다 한 땀 한 땀 저희가 다 대표님이 사오고, 그쵸. 오, 오 진짜 사오고. 그렇게 안 생기셔서 진짜 감동적인 느낌이 있다 확실히. 솔직하게 맞죠. 완전 반전 매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저는 이게 한 곳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게 같이 있는데 보통 그런 곳은 약간 퀄리티가 낮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그건 맞지. 다 퀄리티가 좋고 또 다들 엄청 친절하다고. 어. 맞아. 남자 털어봤어요. 네. 모르는 거죠? 우리랑 그런 거 싶어. 저는 좋았던 게 가까워. 아 그렇지. 맞아. 서울에서 딱 1시간 걸렸거든. 맞아. 너무 가까워. 맞아. 진짜 그건 진짜 좋은 거. 근교여서 좋아. 진짜 말 그대로 찐근교. 찐근교 좋아. 맞아. 단점만 있으지? 단점 뭐 있어? 아니 넘어가. 아 얘기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솔직하게 왜냐면 우리는 대표님한테 지금 아부하러 온 게 아니야.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여기를 소개하러 온 거야. 단점? 네. 아 술 먹고 있다 이거. 저 하나 한번 얘기해봐. 네 얘기해주셔야 돼. 무슨 말 한마디가? 샤워기 호스가 고장나 있더라고. 아! 맞다. 어, 어, 객실에요? 네. 객실에 샤워기 호스가 고장나 있어요. 네, 샤워기 호스가 고장나 있어요. 죽었다, 이따가.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일단 손을 명명하게 모여서 이렇게 빨다 받는다, 이게. 이거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왜, 네. 또 있어요? 저희 드라이기가 안 나와. 대단하다. 그것도 근데 시간판. 이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드려요. 아~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교환. 빠르게 교환하고 호수도 바로 교체. 아 진짜? 저가 와서 고쳐요. 진짜 실례지만 지금 혹시 교체가 근데 진짜 이런 문제들은 어딜 가든 있을 수 있잖아요. 친절하게 응대해서 바로 교체.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놀았던 거를 제가 말해볼게요. 2인 기준이에요 지금. 숙박 1박 실내 서핑 종일권. 아 종일권이에요? 강습비 포함. 오! 와 종일권이야? 네. 그리고 수상 놀이기구 무제한. 오! 무제한? 네. 그리고 제트보트 1회. 그리고 BBQ 2인 세트까지 해서 원래 얼마일 것 같아요? 원래 정상값은 숙박까지? 네 숙박까지 객실까지 다. 40도 하지 않아요? 60? 진짜 난 70이 넘는 거 그쵸, 비쌀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왜냐면 저것도 비싸, 원래. 아, 그래? 원래 정상가로 하면 55만 1000원이에요, 원래는. 정상. 근데 우리 핫도그 TV 팬분들에 한해서 45.7%를 할인을 때려서 진짜? 29만 9000원에. 와. 근데 이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네. 이거 우리가 고기도 안 사도 되잖아. 고기도 안 사도 되잖아. 나 진짜 올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그 대신 이대로만 계속하면 사실 여기 적자 남는 게 없잖아. 그치. 이벤트로 하는 거라서 이용 기간이 6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밖에 없어. 아니 그래도 성수기 때? 극성수기 때. 왜? 근데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팔아. 아, 하는 기간 정해놔. 그리고 또 있는데 숙박을 하지 않으시는 당일 고객들이 있어요. 또 이런 여기 서울에서 다 근교니까. 그 액티비티만 하러 오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아니 근데 우리 그러면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예약하자. 너무 좋아. 근데 진짜 얼마나 할 거야? 아 진짜로. 너무 괜찮은데? 이거 그냥 이 숙박비만 해서 이게 원래 성수기 한 40만 원 정도에. 아, 40만 원 넘지. 이렇게 할인율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좀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몇 가지 조금 더 제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오케이 하실지 안 하실지. 어 하신 거 아니야? 여기에 이제 VIP 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VIP 룸 있어요? VIP 룸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몇 장 좀 공짜로 좀 주세요. 뭔 소리? 저 시청자들한테. 아 이벤트로 몇 분을 추첨해서? 네, 몇 분 추첨해서. 어때? 가능하십니까? 아 그럼요. 드릴게요. 오. 팬이니까 무사하게 드릴게요. 아 한 장! 아! 잠깐만요. 대표님 이제 여기 앞으로 보지 마시고
몇 장? 자, 시원하게 한 번씩. 한 장이요? 아이. 이건 아니다. 이건.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대표님 권한으로. 딱. 회장. 오! 회장 끝나지 않죠? 원래가 원가가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세 장. 세 장이시라는데 어떻게, 네. 어,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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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해요? 아, 저희 한 장만. 아니면 두 장. 안 돼. 한 장. 안 돼. 안 돼. 네 안 돼요, 안 돼. 내려?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나 어떤 게 후한 게 없잖아. 아니, 화내주세요. 세 장 드리고. 네. 판매량이. 네. 네 장 더. 네 장 더. 네 장 더. 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클라이밍까지 제공하는 걸로. 이거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씩을 저희 서비스. 오! 아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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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지? 저는 어때 어때 그러니까 그냥 진짜 딱 그냥 한마디로 아 근데 솔직히 한 번밖에 안 받고 이번에 두 번째는 어떻게 알겠어 한 번 본 거 아니지 딱 그거잖아 한두 번 보면 딱 아는 거야 한 번 봤는데 카메라 앞에서 봤고 둘 다 카메라 앞에서 봤구나 응 카메라 까지?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고 너무 비즈니스였어 촬영 끝 바이 이렇기 때문에 나한테 뭐 딱히 궁금해한 것도 없었고 일단 팩트는 팩트는 촬영 이후로 사적으로 만나거나 사적으로 연락을 하진 않았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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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모르겠다 모를 수 있지 방송에서 두 번밖에 안 봤으니까 얘는 얘기 많이 하던데 너무 많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랑님을 처음 보고 진짜 영상보다 실물 훨씬 어 맞아 맞아 나 진짜 그렇게 생겼어. 와 너무 이쁘시다. 왜냐면 얘가 그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네. 오늘도 또 반전 매력을 발견해 몸매가 너무 킹왕짱이시더라고요. 눈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맞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좋아해? 아 답답해서.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어때요? 아 이성으로서? 네. 아, 아 매력 있냐? 아, 너무 매력 있으시고 이상형에 가깝잖아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네. 너의 이상형에 가깝잖아 이상형에 가깝죠 아 뭐 따로 얘기한 적 없어? 네 하라도 그냥 뭐 오늘 어땠다 뭐 이렇게라도? 네 근데 영상이 원래 안 오래 안, 안, 저 나이가 몇 살이라 했더니 몰라. 아니, 아니. 맞아. 근데 아니 근데 잠깐만. 맞아, 근데 아니, 나이 안 할.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아, 받았어? 저 받았어. 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한테 보내줘요. 나이를 알려줘도 자기가 기억을 못 하는 거. 어, 뭐야? 계속 만든다. 왜 맞아야 돼? 계속 만든다. 나 가만히. 얘가 기억 못했던데 나이를 왜 맞아? 아니 모를 수도 있지 그 앞에 전제를 깔았어 내가 기억을 잘 못하야 하는 편이어서 어 좀 좋아하는데 근데? 어 아니 그니까 개인들? 말랑이가 근데 우리가 나이를 얘기한 적이 없어 야 약간 확실히 물어보자 있어 거야. 없어? 있어 24살이면 저랑 6살 차이구나 그러면 여기는 약간 마초 같은 진짜 남자 오늘 하루 종일 좋아한다 그랬고 아 똑같은 넌... 남자 아니면 잘생긴 남자 잘생긴 남자 뭐야? 출발했어 아, 존나 얘기하기가 싫어 출발했어 그 기준이 뭔데요? 자기 얼굴에 어울리는 모든 것? 아 뭐래 하여튼 그런 분 네 말랑이는 아까 하얗고 아 근데 나는 낮저 밤저 막 이런 사람 좋아해요. 낮저 밤저. 그냥 지는 사람? 지는 아니, 사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어주는 사람. 약간 예를 들면 성시경 같은 느낌. 어 근데 되게 다 이기고 싶어할 것 같고. 그냥 얘가 싫은 거거든. 싫은 거. 왜 자꾸? 고집불통해. 진짜로. 아무도 안 말했어. 안 물어봤는데 이상형이 뭐야라고 물어봤는데 낮저 밤저요. 근데
근데 얘는 하나도 안 주실 것 같아요. 예, 먼저 들어갈게요 그냥. 아 진짜로 같이 들어갈 거예요. 아니 왜 같이 들어가요? 같이 따라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얘 들어가시면 슬금슬금 자 자요. 야 무슨 야 내 친구 병신만 내지 마. 저주로 왔어요. 이럴 수 없잖아. 나 하얀 남자. 저 이거 잘하고 존나 싫어. 얘 따라가면 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너네 언제 기대? 야, 너 헌팅 곱창났다. 야, 진짜 곱창났다. 아, 존나 썼네, 씨발. 진짜 장본들아 40만 원을 갖다 꼬라박았구만. 넌 내일부터 내 다정함을 기대하지도 말아. 기대 안 했을 듯. 그리고 또 뭐 있어? 이상해. 낮저 밤저. 잘 우는 사. 우는? 우는 거? 존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우는 거 존나 잘 울어. 이 새끼 진짜 피도 눈물도 없어. 눈물 본 적이 진짜 거의 없어. 전 남자친구의 스타일이 어땠어? 잘 울었어요. 뭐야? 뭐 갓난 애기를 만난 거야? 존나 하루 종일 울어야 돼. 씨발 똥 마려우면 울고, 요즘 마려우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배 아파도 울고. 갓난 애기야? 근데 실제 낮이 밤이 어떤 거예요? 저는 완벽한 낮저 밤이죠. 아니야. 얘기 좀 하게. 왜 웃는 거야? 아니 밤에 못 입어. 아 존나 웃겨. 고백 안 하고 열 번 까인 분들. 헌팅에 실패한 두 사람. 그런 느낌이다. 촬영할 생각 없죠, 더 이상. 혹시 너무 힘들면 라면 끓여올래? 어, 연락을 끓으면 좀 바뀌나? 바뀌지. 아, 근데 저는 존나 싫어. 저는 제일 싫어. 그러니까 놀리는 애보다 시어머니가 더 싫은 거야. 아, 진짜 끓여오라고. 같이 안 들러갈까? 어? 한 번에 녹는 그. 한 번에 녹는 그. 지랄한다. 두 시간 동안 사람을 병신을 만들어 놓고 같이 만들러 갈까 한마디에 내가 벌떡하고 가자 이러고 일어나면 내가 쟤 개병신이지 그러면. 잘했네 기동? 아주 칭찬해. 아 네 진짜 멋있어요. 기계적인 멋있어요 하지 말래 잖아. 아 진짜. 아. 벌써 씻고 화장 다 한 건가? 네. 와, 개쩐다. 그렇게 안 나? 나와, 나와.